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수채화 그림을 그리려고 드로잉북을 가지고 왔어요. 벚꽃을 그리려고 해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벚꽃놀이를 가지 못했지만 벚꽃을 그리면서 봄을 기억해보려고 합니다. 빨간색에 물을 많이 타서 연한 분홍색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가로 무늬를 겹쳐진 형태로 해서 꽃잎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다섯 송이를 그려줍니다. 가로 무늬를 겹치게 그려주세요. 물이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진한 색을 살짝 위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 다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포인트를 주고 싶은 꽃잎에다만 올려주세요. 아까보다 좀 더 진한 빨간색으로 꽃잎에 주름을 그려주면서 음영을 주겠습니다. 나뭇잎을 그릴 거예요. 물을 많이 섞은 녹색으로 잎을 그려줍니다. 베이스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좀 더 진한 녹색으로 더 풍부한 나뭇잎들을 그려줄게요. 이번에도 같은 가로를 크게 그려줍니다. 입에도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갈색을 조금 더 섞어서 진하게 만들어줬어요. 나뭇잎을 그리는 동안 꽃잎이 다 말랐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진한 빨간색으로 꽃잎의 주름을 그려줍니다. 꽃의 수술을 그려줄 건데요. 검은색으로 점을 찍듯이 살짝살짝 찍어주시고 얇게 선을 내려줍니다. 하이라이트를 주고 있어요. 아까보다 좀 더 진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코로나로 벚꽃을 즐기지 못했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집에서 벚꽃을 즐겨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